안녕하세요, 모타람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주말마다 자주 가는 단골집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해요. 이곳은 추호정 남원 추어탕인데요. 아라뱃길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어탕 외에도 훈제오리나 돈가스, 두부김치도 파는데 두부김치는 추어탕만 시켜도 이렇게 맛배기를 줘요. 식당에서 맛배기는 자신 없으면 주지 않는 거 아시죠? 두부김치 먹고 있다 보면 어느새 추어탕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냥 먹는 것보다는 마늘, 고추, 들깨가루, 산초, 부추를 넣어서 풍미를 좀더 올려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공깃밥을 쉐킷쉐킷한 다음에 잘 말아서 휘휘 저어주면 준비가 다 되는데요. 빨리 먹고 싶지만 그래도 아직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서 먹어야 되겠죠? 한술 떠서 입에 넣었을 때 느껴지는 따뜻함과 구수한 맛.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찾던 맛있는 보양식이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폭풍 흡입을 하게 됩니다. 자전거 타서 아무거나 맛있게 느껴지는 자덕의 말을 어떻게 믿냐? 라고 하며 자덕이 추천해주는 음식을 신뢰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자전거 버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입맛은 동일합니다. 비를 흠뻑 맞고 추운 상태에서 먹어서 그런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는 비가 조금밖에 안온 상태였었고, 일기예보에서도 밤늦게부터 폭우가 올 거라고 말했었는데, 오는 중간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해서 좀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보양식의 힘인지 밥을 먹고 나니까 뭐 비가 오든지 말든지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곧 장마도 시작되고 무더운 여름도 찾아올 텐데, 여러분도 이런 보양식 드시면서 건강과 맛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라는 마음에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우와, 춥다. 배도 든든하고 몸도 따뜻해서 출발했는데, 우비가 있었으면 모를까, 역시 아직은 비 맞고 돌아다니는 날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 내릴 때 아무도 없는 이런 숲길을 달릴 때 느껴지는 자유로운 해방감 때문에 이 맛을 느끼게 되면 다시 시도해 볼 수밖에 없어요. 어우, 이게 빗물이 자꾸 눈으로 들어가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아, 갈 수가 없네. 큰일 났네. 그리고 우중라이딩이 또 다른 즐거움이 여기 있었습니다. 안녕. 오리 친구들에게 심쿵해서 기분 좋게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